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MSI 메인보드입니다. 모델은 H87i라고 되어 있고요. 다른 표기로는 MS-7851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전원을 켜서 어떻게 안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24핀 전원 커넥터하고 CPU 보조 커넥터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포스터 디버그 카드를 꽂아 보면은요, 자 한번 꽂아 볼게요. 자 꽂으면은 전원 공급 장치가 연결되어 있으면은 보통 3.3V 레깅 램프에 불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전혀 뭐 대기 램프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파워선을 이렇게 연결을 해놨는데, 이렇게 버튼을 눌러도 무반응. 전원 무 상태입니다. 아예 반응이 없고, 대기 전원도 안 들어오는 상태고요. 자, 이 상태에서 테스트기로 가지고 잠깐 우리가 그 스탠바이 전압을 확인해 보면은요. 자, 테스트기를 제가 열은 상태고, 여기 보면은,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스탠바이 단자에 보면은 5V 스탠바이 전압은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이쪽에 3.3V 대기 램프에는 전혀 불이 안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6번 단자가 출력 단자인데, 출력 쪽에 여기가 보면 이쪽에가 아마 3.3V를 만들어주는 소자 같은데요. 여기도 6번 단자에 아무것도 안 들어오고, 지금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지금 여기 소자 하나가 있고요. 이 뒷면에도 보면은 여기에도 소자가 하나 있는데, 이두 군데 중에 한 군데에서 3.3V를 만드는 것 같은데, 지금 맞아 현미경으로 옮겨 가지고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너무 작아 가지고 소자가 지금 눈으로 봐 가지고는 테스트기로 찍기도 조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일단은 한번 현미경으로 옮겨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여기가 슈퍼 IO SIO고요. SIO가 여기 뒷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리고 이쪽에는 PCH가 위치하고 있고요. 요게 3.3V 아니면은 이쪽이 3.3V를 출력해주는 소자 같은데, 한번 현미경 쪽에서 옮겨놓고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요, 얘가 지금 UP0104 소자입니다. 얘가 지금 2번이 지금 확인을 해보면은요, 얘가 2N 신호인데 2N 신호가 안 들어오죠, 2번에. 그리고 3번은 5V가 들어오고요, 4번도 5V, 6번이 출력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6번이 출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전압이 2N 신호가 들어와야 되는데, 2N 신호가 지금 현재로 없고요. 2N 신호가 들어와야지만 얘가 활성화해서 6번 쪽에 3.3V 대기 전압을 만드는데, 이쪽 2N 신호가 안 오는 것 같습니다. 이쪽 2N 신호부터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전압이 들어오는데 여기에 전압이 없거든요. 근데 이 전압은 여기에서 이렇게 바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여기하고 또그 FET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FET에서 만일에 쇼트가 되면은 그라운드로 빠지면서 이쪽 전압이 없어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보이는 거는 이렇게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된 것처럼 보이는데 어딘가 TR하고 연결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FET를 찾아보려고 제가 쭉 찾아봤는데 안 보입니다, 잘. 그래서 한참 찾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 저항이 있고, 이 저항 옆으로 보면 얇은 패턴이 하나 지나가는데, 이걸 따라가 보면 여기에 이제 패턴이 숨어 듭니다.
여기 스무드렸죠? 스무드러서 뒷면으로 가게 되는데, 뒷면에 보면은 패턴이 있는데요. 여기 확인을 해보면은 SIO 쪽에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뒷면입니다. 뒷면 바닥면인데요. 여기 보면은, 얘가 이제 슈퍼IO, SIO구요. 여기 보면은 이제 그 65번, 여기 70, 75, 80, 85구요. 여기 85인데 86, 87, 88번. 그쵸? 85, 86, 87, 88번 쭉 따라가면은 여기 빨갛게 제가 표시해놓은 요 장하고 연결이 됩니다. 얘가 우리가 그 TRF 베이스에 신호를 주는 역할을 하는 단자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여기 저항하고요. 지금 요 저항하고 쭉 보면 여기에 조그만 거 하나 FET가 보이죠? 여기 게이트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찍어 볼게요. 연결이 되죠? 그렇죠? 다시 찍어 볼게요. 여기입니다. 여기 TR이 있는데, 자, FET 이렇게 연결해 보면은 연결되죠? 그래서 여기하고 연결이 되는데, 이쪽에 베이스에 이제 연결이 돼서, 여기 베이스에 이제 신호가 들어오면은, 우리가 이제 드레인하고 소스하고 도통이 돼서, 이 높은 신호가 들어오면은 도통이 돼서 그라운드로 흘러가고요. 이게 로우 신호가 들어오면은 여기가 오픈이 되면서, 저쪽에 아까 그 2번 단자에 있는 저항에서 이렇게 2번 쪽으로 전압이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이 신호에서 로우 신호로 떨어지는 겁니다. 여기는. 그래서 보통 우리가 RTC, VCC나 RTC 리셋 같은 경우는 이제 로우에서 하이로 올라가는 거고, 얘는 하이에서 로우로 떨어지면서, 여기가 오픈이 되면은 저쪽이 출력이 2번 쪽으로 공급되는 그런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TR이 703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하고 이쪽하고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TR은 찾았는데, TR을 자체를 이게 이제 쇼트 검사를 해보면은 쇼트가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은 0.58, 0.6 정도 나오죠? 0.58. 그 TR 자체가 불량이 아니라는 얘기고, 그리고 아까 저기 넘어오는 그 저항 자체도 불량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항도 불량이 아니고 TR도 불량이 아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앞에 우리가 이제 그 되는 이 베이스 신호 이전 단계, 그게 이제 RTC VCC하고 RTC 리셋 신호거든요. 그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RTC VCC나 RTC 리셋 신호는 PCH로 들어가는 신호거든요. 여기 보면 PCH가 있는데, PCH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지금 이쪽 배터리가 있죠. 자, 이 보시면은 여기 배터리가 있는데요. 이렇게 볼까요? 배터리가, 여기네요. 요거. 자, 여기 배터리가 있고요. 이걸 제가 잠깐 한번 빼볼게요. 배터리를. 자, 배터리를 뺐죠? 배터리를 빼고 다이오드 모드, 도통 모드로 놓고 보면은요, 얘가 이제 플러스 단자거든요. 배터리 플러스 단자고, 카메라 안 보이네요. 자, 보면 얘가 플러스 단자고요, 이쪽이.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저항하고 연결이 됐죠. 플러스 단하고. 그렇죠? 연결돼 있죠. 그래서 저항을 거쳐서 이쪽으로 들어가고요. 여기서는 시스템에서 3V가 또 나오겠죠. 그리고 요 이제 다이오드를 거쳐서 이쪽에서 출력이 나옵니다. 제가 체크했던 표시가 있죠. 그래서 이쪽에서 나온 게 보통 그 VBAT1, 우리가 또는 배터리 전압이라고 그러죠. 얘가 RTC VCC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PCH로 들어가는 RTC VCC 전압으로 쓰이고요. 여기에서 보통 이쪽으로 쭉 따라가 보면은,
JBAT1이라고 있죠. 여기하고 연결이 되는데 여기 저항하고 연결이 됩니다. 자 보시면은 B 하죠. 예,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밑에 이쪽에 하고 이쪽하고 연결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항을 거쳐서 여기에서 그 저항을 거쳐서 얘가 RTC 리셋 신호로 바뀌어서 보통 이제 여기도 연결이 되고요. RTC 리셋 신호가 PCH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이제 미리 체크를 좀 했는데요. 여기까지는 전압이 걸리고요. 저항을 건너서 이쪽으로 넘어오고 이쪽으로 이제 다시 연결이 되고 일로 연결이 되는데 저항을 거쳐서 넘어오게 되면은 이 전압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항이 불량인가 해서 저항을 지금 찍어보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20km 정도 나오죠? 19.9km, 20km 정도 나오는데 저항도 불량이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 MLCC도 쇼트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얘가 쇼트도 아닌데 0V로 떨어진 걸로 나와서 두 개 다 이상이 없는데 떨어진 걸로 나와서 저는 혹시 내부 패턴이 쇼트가 났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내부 패턴, 여기는 뭐 내부 패턴을 알 것도 없는데 혹시나 여기에서 우리가 RTC 리셋 신호가 PCH로 가게 되는데 같이 연결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쇼트가 나서 접지 쪽으로 빠지게 되면 0V로 떨어지지 않느냐 이제 속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강제로 확인해 본다고 핀셋을 가지고 이렇게 쇼트를 강제로 시켜봤습니다. 이렇게 쇼트를 강제로 시키니까 이장 앞단에서 이렇게 쇼트를 강제로 시켜서 파워 버튼을 여기에 연결을 해서 눌러보니까 켜집니다. 그렇다는 거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고 생각이 들거나 아니면 이쪽 이웃단에서 뭔가 쇼트가 있어서 접지로 빠지지 않나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여기를 강제로 연결을 해서 켜보니까 켜져서 이쪽을 계속 보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켜져서 이렇게 보다가 뒤쪽에 이렇게 보다가 우연히요. 여기 보면은 팩트 스위치가 있죠. 우리 수리하는 사람들이 설명서를 잘 봐야 되는데, 저도 설명서를 잘안 보는데, 여기 팩트 스위치가 하나 있거든요. 얘가 저쪽에 있는 그 리셋하고 똑같은 겁니다. JBAT1 그 리셋하는 거하고 똑같은 건데, 저는 이 제품에 얘가 있는 줄을 모르고, 여기만 계속 보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막 여기 튀어놓은 게 스위치가 있길래 안 돼서 한참 고민하다가 막 장난삼아 누르고 있었는데 누르다 보니까 갑자기 이쪽에 전압이 생성이 된 거예요. 체크를 하다 보니까 왜 전압이 들어오지 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이 버튼이 하고 연계가 돼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택트 스위치가 이게 이제 원활하게 눌렀을 때 바로 튀어오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뭔가 눌러져서 내부적으로 쇼트가 난 상태에서 올라오지도 않다 보니까 이게 눌러지면은 접지하고 쇼트가 돼서 접지 쪽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압이 0V로 떨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원이 켜지지 않고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그 전압을 넣어보면은 정상적으로 전압이 들어옵니다. 제가 한번 넣어볼게요. 자, 파워를 켜서 파워도 정상적으로 켜지거든요. 펜을 한번 연결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펜을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파워 스위치도 연결하겠습니다. 파워 스위치가 이쪽에 연결이 되거든요. 자, 보면은
보이시죠? 지금 보면은 지금 요거부터 먼저 꽂을게요. 배터리도 안 꽂았네요. 배터리를 꽂고요. 포트 카드를 꽂아 보면은 3.3V 대기램프가 들어오죠, 이번에는. 자, 현미경 쪽은 잠깐 끌게요. 3.3V가 정상적으로 들어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버튼을 눌러보면요. 버튼 눌러볼게요. 켜지죠? 포스트카드 진행되는 것도 보이시죠? 네, 정상적으로 다 돌아왔습니다. 이 상태로 전압을, 자, 이거 잠깐 뺄게요. 빼고, 여기 측정을 해보면은 3.3V가 정상적으로 올라오죠. 3.3V가 올라옵니다. 자, 이 상태, 이 올라온 상태로 뒤에 보면은, 자, 3.3V 이렇게 되고 있는 상태죠. 3.3V 올라온 상태, 이 버튼을 눌러보면은, 제가 이 눌러볼게요. 이, 지금, 손가락이 굵어서. 자, 다시 되고, 올라온 상태 눌러볼게요. 자, 보시면 0V로 떨어졌죠? 전압이 떨어집니다. 당연한 거죠. 접지가 연결되는 거니까. 뛰면은 다시 올라오죠. 그래서 이쪽 그 뒤쪽에 이 버튼, 가려서 잘 안 보이는데, 뒤쪽에 여기 버튼이 뭔가 눌러져서 켜지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고장 원인은 지금 이쪽 버튼이,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쪽 버튼이 눌러져서 내부적으로 쇼트 나 있는 상태로 이게 제대로 올라오질 않아 가지고 아마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찾은 그 회로도를 가지고 조금 더 세부적인 말씀을 드려보고요. 나머지는 이제 최종적으로 연결을 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정상적으로 뜨는지 화면이 뜨는지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회로도를 하나 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3V 스탠바이 전압을 생성하는 회로도고요. UP0104에서 6번을 통해서 3V 전압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실제로 회로에서 실물에서 우리가 체크를 했을 때 여기 보면 2번 단자의 EN 신호가 아예 형성이 안 됐었고요. 그래서 이쪽 EN 신호를 주는 쪽 이제 단자를 이렇게 역으로 추적하니까 ATX 5V 스탠바이가 저항 앞단까지는 나오고요. 저항 뒷단으로부터는 전압이 이제 생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FET가 이제 이 뒷면에 붙어 있어 가지고 처음에는 제가 보이질 않아서 찾는다고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그 FET를 체크를 해보니까 이 FET 자체가 불량은 아니었습니다. 이상이 없고 여기 저항도 이상이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FET에 신호를 주는 이 신호가 나오질 않기 때문에 게이트에 시스 3V 스탠바이 오프 신호가 와야 되는데 이 신호가 생성이 되질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호를 우리가 따라가 보니까요. 이 신호가 지금 보시면은 얘가 우리가 이제 신호가 생성되는 순서라고 보면 되는데 우리가 S5에서 S0까지 꺼진 상태에서 활성화될 때까지의 신호 이제 순서라고 보면 되는데요. 제일 처음에가 VCC, RTC가 생성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RTC 리셋 신호가 생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VCC, RTC는 우리가 배터리 전압이죠. 우리가 다이오드를 거쳐서 나오는 배터리 전압이고 얘가 이제 로우에서 하이로 이제 3V가 공급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 VCC, RTC에 우리가 저항을 달아서 저항을 건너서 추가를 해서 이제 이렇게 20kg, 아까 실물에서 보면 20kg를 통해서 RTC 리셋 신호가 나와야 되는데, 이 신호가 갑자기 안 나와가지고 문제가 생겼던 거거든요. 그럼 이 신호가 나오게 되면은, 이 시스 3V 스탠바이 오프 신호가 하이에서 로우로 떨어집니다. 이거는 보면은 0V에서 3.3V로 하이로 올라가는 거고요.
아, 요 신호는 우리가 RTC 리셋 신호가 들어오게 되면은 하이에서 로우로 떨어지면은 우리가 아까 그 FET가 오픈이 되겠죠? 오픈이 되면은 접지 쪽으로 전압이 흘러가지는 않고 EN 신호 쪽으로 전압이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우에서 하이로 떨어지면서 공급이 되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3V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보시면은 VCC, RTC가 먼저 공급이 되고, 그 다음에 RTC 리셋 신호가 조금 있다가 바로 공급이 되고 나서, 조금 있다가 바로, 그 다음에 SIS 3V 스탠바이 OFF 신호가 이 하이에서 로우로 떨어지면서 3V 스탠바이 전압이 생성이 돼서 나오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RSM 리셋 신호가 들어가죠.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체크를 했었는데, 이 RTC 리셋 신호가 처음에 이제 나오질 않았죠. 그래서 이 RTC 리셋 신호가 여기에 있는데요. 여기가 배터리죠. 여기가 배터리고, 배터리에서 여기 BAT54라는 다이오드를 거쳐서 나오고, 하나는 3VA. 이거는 이제 시스템에서 만들어져서 3VA 전압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 나와서 이제 VVAT, 이에 VVAT가 RTC VCC 그 전압으로 쓰이는 겁니다. 얘가 이제 PCH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그 VVAT 요 전압이 이 20kV 저항을 아까 20kV 저항이 있었죠. 20kV 저항을 거쳐서 나오게 되면은 이 JVAT 이게 리셋하는 점퍼죠. 이 초기화하는 점퍼인데 이쪽으로도 공급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20kV를 저항을 걷는 여기 RTC 리셋 신호가 PCH하고도 연결되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전압이 없었던 겁니다. 여기에. 그렇죠? 1번에 전압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쭉뭐 이렇게 체크하다가 어떻게 만져다 보니까 뒤에 버튼을 이렇게 누르게 됐는데, 그 버튼을 누르다 보니까 전압이 갑자기 나온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이거를 이제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요, 얘가 이제 그 버튼이죠. 뒷면에 있는 버튼입니다. 퍼스트 부트 하고요. 하나는 퍼스트 부팅을 하는 거고, 하나는 그 CMOS 클리어 버튼입니다. 이게 뒷면에 CMOS 클리어 버튼 이 모델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RTC 리셋 신호가 이 버튼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버튼이 이제 뭐 뭔가에 눌러져서 튀어 올라야 되는데, 뭔가 이 내부적으로 어떤 눌러져서 제대로 얘가 이제 튀어 오르질 않아가지고 쇼트 상태로 유지하다 보니까 전압이 이렇게 타고 이렇게 접지 쪽으로 흘러서 전압이 생성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RTC 리셋 신호가 생성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 다음 신호인 그 3V 전압을 만들어주는 그런 신호가 다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출력이 나오지는 않았던 거고요. 결론적으로 여기를 이제 뭐 여러 번 누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내부적으로 붙어있던 게 떨어져서 정상적으로 이제 기동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실제적으로 이제 한번 키워가지고 한번 정상적으로 화면 뜨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조금 전에 처리를 완료하고요. 지금 포스트카드 꽂아놓고요. 전원을 연결한 상태입니다. 모니터하고 키보드 마우스도 연결한 상태고요. 지금 보시면은 배기램프 잘 들어오죠? 자, 이 상태에서 파워 버튼 눌러볼게요. 자, 파워 온. 예, 포스트카드 잘 진행되죠? 모니터 지금 보시면 파란불 들어왔습니다. 파란불 들어왔고, 예, 잘 켜지네요. 지금 F1 누르면 셋업으로 들어간다 하니까 F1 눌러서 한번 셋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보드로 가지고요. F1. 지금 잘 들어왔죠? 화면에. 지금 보시면은 화면을 좀 크게 해볼까요? 화면을 크게 확대를 했는데요. 보시면은 H87i라고 되어 있고요. 펌웨어 버전은 E,
7851 IMS 버전은 2.8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2.8 버전이 가장 최신 바이오스로 되어 있고요. 더 이상 뭐 바이오스는 업데이트 할게 없는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 모델 같은 경우에 혹시 전원이 전혀 뭐 대기 전원도 안 온다 그러면은 혹시라도 이쪽 버튼을 한번 여러 번 눌러 가지고요. 누르면 리셋이 되거든요. 접지 쪽으로 전 연결이 돼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걸 여러 번 눌러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얘가 눌러져 있는 상태로 튀어 올라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이제 버튼이 고장이 나거나 어떻게 좀 문제가 있다 보면은 눌러져서 안 튀어 올라서 전압이 공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말씀이고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